네, 화요 리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부터 가볼까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언제 나올까?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을 주목하는 이유일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네, FDA 길리어드 코로나 치료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다 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오늘 가장 주목했던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길리어드. 예, 길리어드. 예. 이름이 나는 너무 힘들어. 길리어드가요? 예. 아니야 말고 길리어드 사이언트 말고 치료제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네, 램데시비 이름인가요? 예, 예. 에볼라 치료제로 원래 신약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니까 좀 치료 속도가 빨라, 회복 속도가 빨라졌대네요. 이걸 보고 그래서 아 효과가 있구나 해서 정말 여기저기서 각국에서 이거를 원하는 데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거는 보류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약 물질 후보군인데 지금 현재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희귀 의약품으로 FDA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한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렇죠. 파악하는 게 중요한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네. FDA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FDA가 도와달라. 세금도 깎아주고 네. 모두 이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임상 3상에 바로 이제 사람에게 임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나와서 적절하다 싶으면은 치료제로 희귀의약품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근데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지정이 된 항목들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는 빨리빨리 패스트트랙 네, 그런 부분들이 예. 나오는 게 일단은 희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에게 세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길리어드사에 이제 7년 동안 독점권도 부여하게 됩니다.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그 혜택을 준다. 네, 혜택들을 거지. 받을 네. 수 있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됐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볼라 치료제가 의외로 효과가 있어서 여기에 네. 대해서 빨리빨리 지금 연구해 임상 시험에 그래서 데이터 제대로 맞으면 괜찮아 이러면서 지금 해서 저는 거기서 길리어드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이르면 한 4-5월쯤 이때면 임상 데이터 3상까지 나오고 3상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FDA에서는 승인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도록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4-5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상반기 내에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기대감을 좀 키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무슨 셀트리온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지. 그럼 셀트리온은 이렇게 얘기를 네. 할 수가 있거든요. 셀트리온이 어제 이제 서정진 회장이 나와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소위 말해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현재 지금 우리 질병본부에서 얘기를 했었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셀트리온이었대요. 그래서 질본에서 갖고 있는 그 샘플 있지 않습니까? 혈액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현재 후보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항체를 뽑아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중에서, 300여 종. 네. 그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의 것을 지금 잡아가지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얘기해서 동물 실험과 이제 임상 이상 같이 지금 실험을 하게 되고 이제 네.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빨리빨리 하겠다. 서정진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관련해서는 7월 정도에는 효과가 있는 치료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7월에 인체 임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7월에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렘데시비르는 이미 있는 약이잖아요. 이미 있는 약이다 보니까 7월까지 뭐 5월에서 6월까지 이제 상용화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 수 있을 것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셀트리온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은 이제 7월쯤에
인체 임상까지. 네. 여기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명성외과도 바이오시밀러와 그리고 그 신약은 차이. 달라요. 예. 예. 바이오 의약품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가장 길리어드가 눈에 띄는 것은 이 신약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용화까지가 가능한 거고 현재 바이오시밀러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점수를 낮출 필요는 없어요. 낮출 기존에 있는 약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그 원래 신약의 가격에 비해서 낮춰서 거의 그렇죠. 비슷한 그 효능을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전 세계에서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 셀트리온이 하나라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7월경이나 8월경 이제 조금 하반기 들어가면은 이와 관련된 효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시밀러 약도 좀 나올 수 있다. 항체와 관련된 시밀러 약도 지금 현재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셀트리온도. 예, 그런 부분에서 두 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치료제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 외에도 뭐 클로로퀸 뭐 이런 것도 얘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마크로젠이 5%인가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뮌센 이름을 이뮨메드. 이뮨메드. 네. 거기서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틀 정도 회복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 여긴 또 신약이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두 사람 정도 치료약으로 긴급하게 지금 치료 목적을 해서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한번 처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소식이 외국에서 나왔고 우리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게 지금 팩트로 나오고 있는데 뭔가 조금 더 덧붙이실 거 있으면 여러분들 함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언제 나올까?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졌어.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잘 나오죠? 모르겠어요. 예. 네.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들이 이렇게 실물결제까지 눌러버릴 줄은 처음엔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정도까지 심각해질 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나와서 이 부분의 흐름들이 좀 낮아져야지 맨 처음엔 1분기만 좀 괜찮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오고 그 다음 괜찮아질 것이다. 상반기다. 어쩌면 4분기다. 몇 년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정부에서는 나라에서 각국에서는 빨리 치료제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백신까지 나오면 제일 좋고. 그쵸.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빨리 서두르게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쩌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되는 게 길리어드다. 그렇죠. 예. 렘데시빌이다. 예, 그렇게 얘기가 되죠. 발음 좋은데요. 네? 나는 얘기를 하면 계속 또록또록 굴러가 발음이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붙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코로나19 치료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너무 좀 길게 본 것 같아요. 올 여름 안에는 좀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전 국민이 아니라 네. 글로벌 전 세계가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기간에 뭐 18개월, 20몇 개월 이렇게 좀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을 빨리 줄이고 있으면서 네. 그리고 좀 효능이 있다 싶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그쪽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거는 같아요. 예, 나오고 빠르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가 보다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 삼형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좀 이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덜 빠졌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괴로운 게 뭐냐면 그 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셀트리온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좀 볼게요.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게 그나마 대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을 보면 왜 이렇게 해도 해도 계속 빠질까? 특히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죠. 기억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명세권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방송을 시작했을 때 아니었나? 아니요. 저는 2017년 말이었어요. 그때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신라젠, 뭐 그때는 바이로메드였죠. 헬릭스미스, 뭐 HLB 이런 종목들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슬펐던 시기였어요. 저에게 없다는 생각. 내 계좌에.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와, 바이오가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고, 뭐 대통령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바이오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세계적으로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해서 지금 약을 많이 여러 군데에서 팔고 있고, 진짜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계속 이제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게 언제 사야 되지? 언제 사야 되지? 타이밍을 보다가 아, 이제 살 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또 머뭇하게 되고 멈칫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제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들게 한 1년 넘게 2년 동안을 계속 지켜보셨겠구나. 10년, 10년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산을 잃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셀트리온의 소위 말해서 기업 가치라고 말고 이제 실적을 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평가를 많이 받았다는 점은,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보면은 테슬라와 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공매도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왜냐하면 그렇죠. 성장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에 꼿꼿이 맞서는 그 주주들, 그러니까 뭐랄까 오너들의 움직임도 완전히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럼요. 앨런 머스크, 서정진 회장. 공매도에 관련해서는 가차없이 얘기를 하고 공매도와의 전쟁도 얘기를 했던 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쪽에서 매도 의견 나오면서 또 정말 막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주주와의 소통을 원하는 그런 오너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공통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약을 그러니까 시밀러 유사한 그런 효과를 가진 옛날 말로 복제약을 만든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이거 뭐 좀 이거 뭐 가치가 너무 많이 높여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한 많은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기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공매도 하면 저는 그냥 이미지가 딱 셀트리온 아직까지도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 어제의 급등이라든가 오늘도 계속해서 반등을 일단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정진 회장이 나와서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매도를 최근에 이제 금지를 시켰잖아요. 한시적으로. 그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이 공매도에서 뭐 100% 자유로워지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그 호재가 있을 때 공매도에 좀 가로막히는 그런 거를 줄여줬다? 라고도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만큼 주가의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너도 많이 드물죠. 그렇게 관심 있는 오너도 많이 드물죠. 네. 그리고 주주들이 원할 때 바로 와서 브리핑을 하는 분도 많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어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상반기 지나고 조금만 있으면은 치료제 나올 것이고 우린 이렇게 얘기
얘기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동안의 좀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관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고, 그래서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3사의 합병과 관련된 얘기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주주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도 그렇죠, 해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풀어주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말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2012년에도 이런 얘기도, 이거 가짜 아니야? 램시만 뭐 이거 되는 거 맞아? 그때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3년엔 유럽까지도 램시마에 대해서 판매가 됐고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신약에 대한 그 시장을, 레미케이드 시장을 40%까지 확 지금 현재 점령한 그런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2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까지 일어났던 그런 흐름에서 아마 주주분들의, 서정현 회장의 믿음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번에 나온 얘기는 만약에 잘 되면은 가장 앞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도 틀림없이 있단 말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지만 주가 대비해서 기대감이 먼저 간다는 건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들이나 얘기들 잘 점검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에서 게시판 민심에서도 한번 셀트리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글쎄요. 내일 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다음 주까지 일단 지켜보고, 예. 내일 할까 한번 내일 해볼까요, 여러분들? 종목 민심일께서 여러분들의 셀트리온에 대한 생각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봐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채팅방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역시 서정진 회장의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예.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근데 어제 주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미국과 비슷한 상장 주식과의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으로서는 긍정적인데,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낯설지. 개인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예, 내일이나 여러분들 좀 의견들 많이 모아봐서 뭐 다시 한번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코로나 치료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에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예, 셀트리온은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요 리뷰에서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